근데 왜 힘들었어? 아, 내가 보낸 받지 아. 못해서. 근데 너가 마음을 준 게 아닌데 그게 힘들었어? 그냥 서운했던 거지? 노노. 아, 서운함도 약간 있고 그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내 자신을 계속 복귀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다 좋았거든. 안 좋아졌고. 다 좋았는데 그거는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보낸다. 기준이 달랐던 거지. 그럴 수 있어. 진짜. 초아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거기서 받지 못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좀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서는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들긴 해.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나도 힘들었어. 어? 진짜? 응. 아 진짜? 응. 진짜? 세생님도 자기도 강원도 여행 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들었다는 거야? 뭐? 있는 거 안가? 응. 왜? 경선님이 변한 거 같아서. 어? 아. 헐. 와, 이렇게 훅 들어오신다고. 거의 문 노크를 안 하시고 찢으면서 들어오시네. 열려 있길래. 열려 있길래 그냥 이렇게. 어지러워. 어지러워. 몰랐구나. 모르지. 내가 세생님 마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세생님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저는 다른 남성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시키거나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금 신경을 쓰였다. 어쩔 수 없이. Friday.